지구력 하기 전에 샐러드를 먼저 먹어줬고요. 제가 지구력은 진짜 안 해서 덕클 양재 기준 빨간색 동그라미 하고 있습니다. 파인팅을 하면서 왼발 먼저 보내고 오른발 따라왔는데 오른발 따라오면서 발가락을 홀드에 찍어가지고 엄청 아프더라고. 파인팅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. 오른손 푸쉬하면서 올라가줬고요. 오른발 올리고 벽에 부비부비 하면서 완등으로 갔어요. 문제 풀기 전에 볼륨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줬고요. 홀드가 죄다 저그 홀드라서 성큼성큼 올라가 줬습니다. 마지막에 오른손 푸쉬하면서 오른발 올리고 발 바꿔서 마무리. 오른쪽이 발이 없어서 벽 딛고 왼손 나갔어요. 오른손 투터치로 잡아주고 발 바꿔서 오른손 나가고 왼손 게스통 오른발 올려줬고요. 스타트가 크락스인데 왼손 오른손 푸쉬하면서 발 확실하게 디뎌줍니다. 왼손 나가면은 살짝 편안해지고요. 위쪽에 저그홀드만 잡아주면은 나머지는 쉽습니다. 왼발 리바 걸면서 스타트해서 앞선했고요. 왼발 힐 걸어서 왼손 오른손 나가고 코어에 힘 주면서 카운트 밸런스 앞선했어요. 발이 미끄러지면서 위험했지만 잘 잡아서 제압했습니다. 이것도 파인팅 대충해서 갔는데 오른발 힐 걸고 왼손 푸쉬해서 가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. 오른 발목 틀어주면서 스태밍 마무리했습니다. 왼발 올리고 오른손 푸쉬, 왼발목 틀면서 스태밍 동작으로 진행했고요. 왼발 있는 곳에 발 모으고 왼발 올라갔고요. 다시 왼발목 틀어서 스태밍 동작으로 올라갔습니다. 왼팔 락 걸고 당기면서 하이스텝 동작으로 오른손 뻗어서 진행했습니다. 처음에 그냥 오른손 갔다가 제압이 안될것 같아서 볼륨의 양 발을 올리고 오른손 가고 왼손 따라왔어요. 왼쪽 무릎 밀어주면서 무게중심 낮춰서 앞선했고요. 오른발 힐 걸어서 마무리. 이게 대장 빨강이었는데 처음에 감도 안 오더라고요. 얘도 몸이 덜 풀렸는지 처음엔 잘안 됐어요. 전 여기 오른손 따라오는 게 힘들었는데 왼발 벽 딛어서 힘들게 버텼어요. 여기 오른손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잡혀서 빠르게 볼륨 찍고 발 바꿔서 왼손 나갔어요. 이게 왼손 홀드가 진짜 안 좋아서 빠르게 발 옮기고 오른손 조준 잘해서 한 방에 잡고 버텼어요. 사람들이 많이 해서 줄줄 세더라고요. 브러쉬로 열심히 닦고 완등했습니다. 왼손 중간쯤 잡고 위로 뛴다기보다는 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데드포인트 했어요. 오른발 보내고 카운트 밸런스로 합선. 위쪽에 저그홀드 잡고 발 바꿔서 합선했고요. 왼발 볼륨 찍어주면은 완등입니다. 리치가 짧아서 오른발 찍고 푸쉬해서 가는 동작이 좀 힘들더라고요. 팔 당기면서 반동 버텼고요. 오른발 찍으면서 볼륨 옆에 때리고 코어에 힘꽉 주고 버텼습니다. 왼발 최대한 뻗어서 좋은 데 디뎌줬고요. 왼손은 블락지 로고 있는 쪽에 오른손은 약간 각져 있는 부분 잡고 당기면서 잘했어요.
오른발 터우 걸고 시작해줬고요.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오른손 꽉 잡고 당긴 느낌으로 잡았어요. 왼손 크림프 잡고 발 바꿔서 오른발 올리고 합손 그대로 당기면서 오른손 올라갔어요. 왼발 힐 걸고 마무리. 검정 보라는 의욕이 없더라고요. 오른손 가고 무게중심 낮춘 채로 왼손 나갔고요. 플래깅 사용해서 힘껏 쳐서 제압했어요. 상단은 홀드가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때 꽉 잡고 집중하면서 볼트 구멍까지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힐 걸고 마무리했습니다. 오른손 바로 쳐도 되고 자신 없으면 왼발 톡 걸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. 시작할 때 왼발 톡 최대한 위쪽으로 걸어주고 그대로 오른발 올리고요. 왼손 홀드가 좋아서 그 상태로 잡고 버팁니다. 여기 다이노가 생각보다 빡세게 돼 있어서 제압하는데 좀 힘이 들었어요. 왼발 아웃으로 딛고 살짝 점프하니까 제압되더라고요. 왼발 인아웃의 차이점 잘 모르겠는데요. 혹시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